안녕하세요. 반려동물이 평생 건강한 피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평생 피부과 동물병원 박원장입니다. 저희 동물병원에서는 만성적인 기병 그리고 만성적인 피부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반려동물들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서 건강히 살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멘트를 하고 또 관련된 영상을 지속적으로 올리고 있는데 이런 방식이 가능한가에 대해서 오늘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건강하게 사는 것은 불가능한 것일까? 제가 만성적인 기병이나 피부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반려동물들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면 자연치유력을 회복해서 건강하게 살 수 있다고 예전부터 얘기를 했는데 이러한 얘기에 대해서 그런 얘기는 말도 되지 않는다고 그런 댓글을 다는 분들이 많았는데 최근에 거의 없다가 얼마 전에 비슷한 댓글을 다신 분이 있었습니다. 보면 그 근원적인 원인과 문제를 아래는 방법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게 문제인 거죠. 방법이 있다고 말하지 마세요. 그 방법은 현실에서 적용하기 불가능한 거니까요. 이런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정말 반려동물의 건강을 해치는 원인을 알아내는 것과 그리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은 불가능한 것일까요? 오늘은 그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에 호주 원주민 사진이 있습니다. 딱 봐도 비만 상태이고 다양한 현대병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호주 건강청에서 작성한 호주 원주민과 그 외 사람들 사이에 성인 치사율을 유발하는 만성질병 차이에 관한 보고서가 있는데 그걸 잠깐 살펴보면 호주 원주민과 그 외 사람들 사이에는 남성 같은 경우는 12년, 여성 같은 경우는 10년 정도의 수명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이런 수명 차이가 나타나는 원인을 쫙 정리하고 있는데 보면 심장질환, 당뇨병, 간질환, 그리고 암 이런 것들로 인해서 호주 원주민들의 수명이 짧다고 합니다. 이렇게 호주 원주민들이 다른 호주인들보다 만성적인 질병에 더 취약하고 그로 인해서 수명이 짧은 그 원인은 무엇일까요? 그 원인을 알 수 없거나 아니면 해결 방법이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과거에 호주 원주민들은 이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비만도 아니고 건강하게 살아갔습니다. 근데 이렇게 건강하던 사람들이 좀 전에 본 과도한 비만이 된 그리고 그로 인해서 다양한 현대병에 걸리게 된 것은 호주 원주민들이 원래 그들이 살던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을 유럽인들이 점령을 하면서 원주민들을 원래 살던 지역에서 쫓아내고 보호구역 내에 과도 그 안에서 생활하게 합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제공하는 인스턴트 음식 위주로 살아가고 또 원주민들은 그 안에서 뭔가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무기력증, 또 술이나 마약 그런 것들을 많이 하게 되고 그러면서 점점 건강이 악화되게 됩니다. 그런데 호주 원주민들만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봐도 고혈압이나 종양 그리고 다양한 면역과 관련된 기병들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떤 질병이 늘어나는 것을 사람들은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는데 이건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있고 그 구조적인 틀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이런 질병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병원에 가면 이 문제를 해결해 주냐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당뇨, 고혈압, 그리고 다양한 면역질환에 대해서 동물병원도 그렇지만 사람병원도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대중요법 약으로 증상만을 완화시켜줍니다. 그러니까 평생 약을 먹어야 되고 그러면서 몸은 점점 시간이 갈수록 안 좋아집니다. 우리의 현대 의학 시스템이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이거를 그냥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고 또 현대 의학의 다양한 질병에 대해서 특발성이라거나 그러면서 원인을 명확하게 알 수 없다고 그런 말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도
정말 질병의 원인을 알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영양학자 캐린 오디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원주민들 대상으로 실험을 합니다. 원주민들은 좀 전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대사증후군인 2형 당뇨, 비만, 고혈압, 심장질환, 그리고 암발병과 관련된 이런 다양한 질환으로 많은 원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고 그래서 이 원주민들을 원래 그들이 살던 고향으로 돌려보내서 7주간 생활하게 합니다. 이 원주민들은 원래 그들이 살던 지역에 가서 민물고기를 잡아먹고 조개, 거북이, 악어, 캥거루, 고구마, 무화과, 꿀 이런 것들을 채집해서 먹고 생활합니다. 그리고 7주 있다가 돌아와서 검사를 했을 때 대부분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오고 당뇨도 사라지는 등 대부분 대사성 질환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이거는 지금 현대의학을 기반으로 한 병원에서는 당뇨나 고혈압, 암 그런 것들이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그냥 방치하는 경우 상태가 안 좋아지니까 약을 평생 먹어야 한다고 하는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함으로 인해서 질병들 또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거는 자연에 이렇게 많은 생명체들이 살아가는데 우리는 이러한 자연의 생명체를 바라보며 있어서 인간이 이러한 동물보다 우월하다거나 아니면 A라는 동물이 B라는 동물을 잡아먹는 이런 잡아먹고 잡아먹히는 그런 것만 보면서 정말 중요한 각 생명체들이 어떠한 상태로 살아가는지를 간과하게 만듭니다. 자연에 있는 많은 생명체들 그 생명체들을 잘 살펴보면 각자 자기가 살던 지역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런 생명체들은 기본적으로 고혈압이나 당뇨나 그런 만성질병 없이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자연치유력을 갖고서 건강하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다양한 이익 집단들 사이에 둘러싸여서 먹는 것부터 시작해서 주거 환경도 그렇고 그러한 것들이 건강을 해치지만 그 건강을 해친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단적인 예가 얼마 전에 고양이들이 갑자기 다리 힘이 약해지고 그러다가 폐사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보호자분들과 몇몇 동물보호단체에서는 그러한 문제를 야기한 것이 사료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정부의 관련 기관도 그렇고 해당 사료회사들도 사료 문제가 아니라고 하면서 그 사건은 미궁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다양한 일단들 사이에 살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를 정확하게 밝히지 못하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과 반려동물들은 자신의 건강을 해치는 것이 뭔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세계복지기구에서 건강한 삶을 위한 다섯 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데 가장 첫 번째, 매일 30분 이상 운동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 건강한 식생활을 권하고 있습니다. 이 건강한 식생활과 관련돼서는 정말 고민할 것이 많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가 건강한 식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를 못합니다. 제가 한 20년 정도 주말 농장을 하고 있는데 잠깐 그 풍경을 보여드리면 이게 올 4월 초에 처음 주말 농장을 할 때 풍경이고 모종을 심은 날 사진입니다. 모종들 그리고 지난주에 사진인데 처음 모종을 했을 때에 비해서 다양한 채소들이 많이 자란 그런 상태입니다. 이렇게 텃밭에서 재배한 채소들은 살충제와 제초제 그런 농약을 뿌리지 않고 또 햇볕과 신선한 바람을 맞으면서 재배된 그런 채소들이기 때문에 비닐하우스에서 비료로 재배된 채소들과는 생긴 거는 비슷할지 몰라도 영양은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가 먹는 대부분의 먹거리들 그런 것들이 대부분 비료나 농약 그런 것들을 사용해서 재배되면서 몸에 정말 필요한 영양소들이 부족하고 또 축산물은
더욱더 많은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먹는 그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의 건강을 취약하게 만듭니다. 이 부분에서 정말 먹거리에 관련돼서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생활이 쫓기다 보니까 마트나 그런 곳에서 가격 위주로 제품을 비교해서 구입하게 됩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식재료를 구입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건강이 안 좋은 사람들은 식재료 하나하나가 어떻게 생산되는지 그런 부분을 꼼꼼히 따져서 구입해서 먹고 또 그것이 실제로 건강에 큰 영향을 끼칩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사회생활, 긍정적 생각, 마지막으로 명상을 통해서 자신의 건강 상태를 부정적으로 만드는 그런 분노나 화나 과도한 슬픔이나 그런 것들을 컨트롤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권하고 있고 이렇게 다섯 가지 방식으로 살아가는 경우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다섯 가지를 삶에서 실천하는 것이 생각처럼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또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좀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노력해야 하는 부분이고 또 노력을 통해서 이루어낼 수도 있는 부분인 것입니다. 반려동물 또한 건강하게 사는 것이 이 다섯 가지 방법에서 그렇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 피부병과도 관련되고 또 강아지가 나이 들면서 다양한 만성질병이 생기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한 먹거리입니다. 그리고 환경적으로도 우리의 환경이 오염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을 갖다가 개선해주면 강아지의 건강 상태도 좋아집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부분이 제가 만성적인 기병이나 피부병으로 저희 병원을 찾아오시는 손님들에게 실질적으로 어떤 것들을 바꿔주면 되는지 안내를 해드립니다. 그러면 그러한 안내를 받고 강아지를 돌봐줬을 때 대략 70% 정도의 강아지들은 귀나 피부의 상태가 좋아집니다. 그런 사례를 소개해드리면 후암동에 왔었던 에리안에는 보시는 것처럼 귀가 발적이 되어 있고 이런 상태들은 집 근처에 동물병원에서 오랫동안 치료를 받고 잘 안 나왔기 때문에 오는 사례들입니다. 이때가 8월이었는데 그 다음 10월달에 카톡 문자가 왔는데 귀가 좋아져서 세정만 해줘도 되는 정도가 되어졌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또 부천에서 왔던 애는 피부가 보신 것처럼 멜란 색소가 침착돼서 검으스름한 그런 상태였는데 한 달 후 보내온 사진을 보면 이 검했던 멜란 색소가 많이 빠지고 피부 전체적인 상태도 많이 좋아졌다고 그런 피드백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얘는 자가면역성 질환 중에 지방측염이라는 병이 있는데 지방측염으로 인해서 피부에 구멍이 뽕뽕뽕 뚫려있는 그런 상태였는데 여기 엉덩이도 그렇고 저희 병원에서 안내해준 대로 관리하고서 4개월 후 보면 피부에 구멍이 났던 부분들이 다 회복이 되고 엉덩이 쪽도 건강한 피부가 되었습니다. 대구에서 왔던 디란에도 귀가 거의 막힌 상태였고 발도 계속 핥아서 빨갛게 그런 상태였는데 9일 후에 보내온 메시지를 보면 피부 가려움증도 많이 줄어들었고 생각보다 전체적인 상태가 빨리 좋아졌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남양주에서 왔던 루이라는 애는 피부가 붉었던 것도 진정되는 것 같다고 하고 또 온수동에서 왔던 곰돌이는 귓병이 많이 호전되어졌다고 얘기합니다. 파주에서 왔던 쿠쿠도 귀가 예전에 비해서 붓지 않다고 얘기하고 탱그리안에도 귀가 예전에 비해서 많이 좋아졌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웅이라는 애도 귀가 많이 좋아졌다고 얘기하고 있고 별이라는 애도 오랫동안 피부가 안 좋았었는데 지금은 피부 때문에 고생 안 해도 돼서 너무 좋다는 그런 피드백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보호자분도 특별한 관리를 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신기하다는 그런 피드백을 주셨습니다.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어떤 근본적인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개선해주면 생각보다 오랫동안 고생하고 있던 기병이나 피부병이나 그런 것이 좋아집니다. 이런 것을 경험해보지 않고 기존에 치료하는 방식으로 약으로 증상만 억제하다가 약을 끊으면 다시 증상이 재발하는 그런 것에 익숙하신 분은 제가 말씀드리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그로 인해서 강아지가 만성적인 기병, 피부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이런 얘기가 허황된 얘기로 들릴 수 있겠지만 생명은 자신을 건강하게 유지시킬 수 있는 자연치유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호자분이 그런 자연치유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면 실제로 강아지의 기병이나 피부병 상태는 좋아질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기존의 동물병원에서 치료하는 방식은 그냥 강아지를 데리고 동물병원에 가면 주사나 약을 처방받고 그냥 그 약만 먹이면 증상이 완화되지만 저희 병원에서 안내하는 방식은 거의 모든 것을 다 바꿔야 합니다. 먹는 것도 바꾸고 환경도 바꾸고 또 집에서 몸에 독소를 빼내기 위해서 수시로 입욕을 해줄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것들을 해줘야만 하는 번거로움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려울 수는 있지만 그렇게 해줬을 때 만성적인 기병이나 피부병으로부터 회복된 애들도 많으니 지금 만성적인 강아지 기병, 피부병으로 고생하고 있다면 한번 이런 시도를 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네, 오늘은 강아지의 자연치유력을 회복해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에 또 반려동물의 기병이나 피부병 관리에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